실크로드와 인접한 40여 국가가 참가해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어가는 실크로드 경주 2015 행사가 지금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정치, 문화, 경제, 교통로, 실크로드 경주 엑스포에서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찾기 캠페인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실크로드 문화의 향연이 펼치고 있는 천년고도 경주. 실크로드의 모래와 초원을 그대로 재현해 마치 사막에 와 있는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시관에는 신라를 비롯해 유라시아 문화를 한자리에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크로드 경주 2015 개막 18일째인 어제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와 경상북도는 외국으로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 되찾기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양과 서양과의 문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그런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과 우리 문화재의 어를 찾는 데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5만 4천여 명이 동참해 환수 소명 운동을 펼치며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환수 기금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가 경북, 그러니까 신라, 그리고 가야 이런 문화재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환수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국에 가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환수했는지 많이 알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실크로드 경주, 화이팅! 국외 소재 한국 문화재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일본이 6만 7천여 점으로 가장 많고, 미국의 4만 4천여 점 등 세계 20여 국의 16만여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되찾기 위해 우리 문화재 찾기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